영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조가 어떤 과자 간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은조야, 이리 와. 내려와. 먼저 홍조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크리스피 키스라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다 까서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해놓고요, 하나씩 꺼내서 매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용량 팩인데 대용량에 3개씩 맛이 다 들어있어서 두 봉지만 사도 6가지 맛을 줄 수가 있어요. 버라이어티 팩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좋아하는 게 이거 쉐바인데, 쉐바에서는 11살 이상용이랑 15살 이상용까지 나와요. 얘는 11살 이상용은 이거 한 가지고, 여기도 4가지 맛 들어있고, 이건 향기로운 그 참치 셀렉션이라고 해서 네, 이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핀. 지핀에서도 11살 이상, 뭐 15살 이상 다 나와서 얘는 11살 이상용을 주고 있고요. 얘는 5가지 맛. 여기 이렇게 5가지 맛이 들어있고 이것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처음 사봤는데 은혜스푼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한 13살 정도의 고양이들이 먹는 거래요. 홍조 딱 13살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사봤고, 지금 이거는 급여를 해봤는데 되게 좋아해요. 다행히도. 그리고 페어츄르랑 같은 데서 나오는 차오 크런키라고, 여기 스고이 유산균. 유산균이 되게 많이 들었나봐요. 홍조가 가츠오를 좋아해서 가츠오 맛으로 한번 사봤는데 이건 아직 줘보진 않았어요. 홍조야, 간식? 홍조 간식 먹을까? 간식 먹을까? 이리 와.
엄청 좋아하네요. 이것도 처음 사본 건데, 까득까득한 시푸드라고. 사실 이거는 어린 고양이들 용인데, 홍조는 마른 편이라 살이 더 쪄도 되기 때문에 어린 애들 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왜 하나를 남겼지? 근데 별건 없는데 일본 간식들은 막 15살 이상용은 되게 많고 심지어 20살이 넘은 고양이를 위한 간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특히 나이 많은 뭐 신장 안 좋은 고양이를 위한 간식들도 따로 나와서 되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맡아도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 사람 과자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오징어 집 같은. 근데 또 하나를 남겼네. 맛있어?